자, 다시 넣었어요. 통영시 한산면. 이거 좋습니다, 물건. 아주 좋아요. 자, 우리 한산도는 통영시 한산면 매중리, 여기가 이제 매물도입니다. 매물도. 매물도 있고, 한번 봅니다. 금세 구참 되죠? 금세. 자, 일단 구독선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선 가서, 공매, 이래가지고, 경남 통영시 한산면, 그죠? 한산면에, 한산도도 금지됩니다. 한산면에, 한산도, 매물도 두개다 됩니다. 지금 요 넣었죠? 이게 넣었죠? 1,000만 원. 넣었죠? 자, 누려보겠습니다. 누려보니까, 자, 이런 거는, 이런 주택은, 자, 서울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럼 요거 사면은, 이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농어촌 주택, 요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면에 있는 거, 요것들은. 금액이 낙찰가 2억이 내고, 땅이 200평이 내고, 막, 그거는 서울 경기도에 주택이 하나 있는, 아파트 있는 사람이 요걸 낙찰받아도, 이건 주택수에서 빠진답니다. 농어촌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그대로입니다. 낙찰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서울 아이시들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자, 땅은 몇 평이, 땅은 10평짜리가 두개 있어요. 옆에 두개 있고, 건물은 전용 15평. 15평. 이게 세무서에 압류된 겁니다. 압류된 거. 압류된 건데, 입찰 일자는 6월 15일에서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다하시까지. 압류세 되니까 다하시까지고, 공매 매각 결정은, 개찰은 목요일 11시고, 매각 결정은 우리 월요일 날, 이때 출발된 6월 15일이 아니고, 그것은 일주일 뒤에 6월 20일 날 10시가 매각 결정이 됩니다. 매각 결정. 자,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한번 봅니다. 근데 이제 욕지도나 이 매물도 이런 데는 여러분이 다음 지도가 잘안 맞아요. 자, 일단, 그래서 지난번도 보니까 욕지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멀어가지고 이 지도가 조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여러분들 감정평가서를 기준에서 찾으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걔들은 정확하게 찾으니까 많이 감정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자, 지금 느낌 어때요, 지금? 여기 길입니다. 요거가 길이고, 요두 필지가 있죠, 두 필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고, 건물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자, 이 그림 있죠, 요거. 자, 찾았죠? 여기고, 다음 지도를 가보니까, 여기입니다. 다음 지도. 자, 매물도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매물도 어디 있어요? 어디가 매물도고? 어디서 갑니까? 매물도는. 매물도는 가는 방법 두 개입니다. 통영에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좀 멀어요. 한산도를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멀고, 저 거제를 가가지고, 거제 제일 끄트머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면은 얼마 안 걸려요. 장사도 조금 지나면 매물도 나옵니다. 자, 됐죠? 그럼 거제에서 가는 게 가깝죠? 거제에서. 거제에서 이렇게 타는 것이 매물도가 좋고, 매물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매물도가 너무 좋습니다. 요것도 저도 한세번 갔는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요리리리 가가지고, 정말 그 우리 이탈리아에 도라보라 소렌토 앞에 카프리스 있죠? 그거보다 더 좋아요. 매물도, 소매물도 이쪽은 더 좋습니다. 정말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너무 좋아요. 가면 이 소매물도도 보면은, 여기도 주택가가 조금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 뭐 펜션들이 여기 막 전화해 보면 펜션을 묵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불티납니다. 매물도, 소매물도. 이건 소매물도고, 요거 말고 대매물도, 그죠? 매물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대매물도 여기도 참 좋아요. 좋은데 나도 요 등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요 보면은 자 집이 굿, 요 보내 놨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요거면 되고요. 알겠어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매물도나 이 욕지도 이런 데는 멀어가지고 이 다음 지도가 조금 크리수가 조금 안 맞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자, 아마 요거를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면방이 있는 두개 가운데니까 별로입니까? 좋습니까? 괜찮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펜션 민박 해가지고 혹시 원장님이 가면 하룻밤 좀 부탁드립니다. 싸게. 그럼 이거 하면 되죠? 그럼 이거 하나 딱 사놓으면은 앞으로 매물도는 소매물도하고 매물도는 자기 겁니다. 알죠? 그러면 여기 주민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여기 이제 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삽니다.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막 같이 어울리면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1,000만 원 단위에 아주 좋은 게, 이건 또 뭐고. 땅이 조그맣게 넣었다, 이거. 땅이 530만 짜리. 좋네. 아까 그게 좋다. 주택이 더 좋았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요번 주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6월 15일, 17일이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답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보세요. 내가 아까 집이랑 그집두개 맞는가? 아, 맞을 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낙찰받아 뭐 잔금은 며칠만 지난다고요? 7일 지내야 알겠죠? 그 3천만 원 미만은 7일, 요 기억하세요? 3천만 원. 그래서 아마 내 느낌에는 여기에서 삐그러졌는지, 안 그러면은 이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사놓으면은. 자, 그런데 이제 또 전라남도 봅니다. 전라남도에도 1,600에 6,000에 팔렸어요. 이것도 보면 아주 좋아요. 해남군 송지면에 봅니다. 자, 전라남도 해남군의 송지면, 그죠? 낙차. 자, 이것도 물고기 잘한다, 저것도 안 보입니다. 아까 매물도 바다 잘 보일 겁니다. 그죠? 한번. 여기도 보니까 낙찰이 1,600짜리인데, 전자 지도를 보니까요. 자,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아, 정말 산거리에 다 그냥 뭐 바다도 턱 띄가지고 뭐 아주 멋있습니다. 그죠? 아주.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 아주. 정말 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어딥니까, 이거? 목포 밑에. 보길도 뭔가서다요. 보길도 뭔가서 땅끝 마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기다. 몇명 들어왔을까? 몇 명? 자, 몇명 들어오면 됩니까? 몇명 들어오면? 온비드 가서, 뭐야? 온비드 가서, 낙찰, 입찰 이래요. 자, 여기 봅니다. 상시동. 로그인 하면 나옵니다. 몇명 낙찰했을까? 그 해남군 거. 아시는 분? 자, 상시동. 많이 들었다, 이죠? 많이 들었다. 99명. 99명이니까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6천만 원인데, 땅은 한 500평 되죠? 500평 6천만 원, 이게 평당 12만 원. 그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당 12만 원 정도. 괜찮은 것 99명. 많이 들었네. 자, 그다음 봅니다. 통영시 욕지면에 좋은 땅이 나왔어요. 농지가 나왔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욕지도에 내가 출렁다리 앞에서 컷비즈만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한번 답사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19의 2419.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제 알겠습니까? 자, 19의 2사 읽어 봅니다. 자, 요새 시끄러운데, 저기 출렁다리 앞에 가서 커피집이나 맛있게 한잔 하면, 체리면 좋습니다. 한번 봅니다. 요건가? 봅니다. 자, 우리 통영시 욕지도에, 그죠? 물건 번호 3번입니다. 농지가 163평인데, 누가 2,700에 낙찰했다가 혼자서 외로워서 미납을 시키고 1,600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온데,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이 6월 24일에 돈 내려오면 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연 12% 연체이자 물고
내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줘. 알겠어요? 어. 이 사람이 됩니다. 자, 봅니다. 땅이 몇 평이라고요? 160평. 자, 용도 지역이 좋다 나쁘다? 어, 좋죠, 그죠? 근데 이게 세로불이 뭡니까, 세로불? 세로불 났단 말이가. 네? 자, 봅니다. 세로에 불이 났다는데 한번 봅니다. 자, 스카이뷰를 보니까, 여러분, 욕지도 어딘가 압니까, 욕지도? 통영시 욕지면에 보면은 욕지도와 연화도가 있어요. 저도 요 욕지도 한 세 분, 네 분 갔습니다. 갔는데, 요 통영에서요, 통영에 이 통영역에 터미널이 있어요. 주로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웬만한 거는. 한산도도 바로 앞집이에요. 한산도. 그럼 한산도 좀 지나가지고, 보통 배로 한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럼 가면은 욕지도가 있고 연화도가 있어요. 요도 참 좋습니다. 욕지도. 욕지도. 어, 욕지도에 보면은, 여기 욕지도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출렁다리. 출렁다리 앞에 여기 있는데, 이 출렁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가죠. 출렁다리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욕지도 가면 다 여기 무조건 두릅니다. 이게 두르는 길목에 길목에 여기 땅이 나왔어요. 길목에 나왔는데, 자, 여기 서머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세로불 그냥 세로불 세로불이 뭐냐 하면 자 외웁니다. 폭이 2, 3m 도로와 접한다 이 말입니다. 세로불 맞습니까? 아까 전에 그림이 북서쪽으로 세로불과 접한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2, 3m 도로와 접한다 이 땅 맞습니까? 네. 맞죠? 요 도로 아닙니까? 도로 도로인데 접한다 말입니까? 그러면은 커피점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잘 모르면 어디 물어본다고요? 요 물어봐야 돼요, 여기다. 요 건축가다. 건축가에 물어보세요, 통영시청에. 자, 그래가지고, 1600짜리가 나왔습니다. 요건 아마 1차에서 팔려야 되는데, 지금 안 팔렸네. 그죠? 어, 이 좋습니다. 요거를. 아마 그거다 커피점 3개 나면은, 앞집에 있는 커피점에 싫어할 거라고. 자, 또 봅니다. 사랑도, 요거는 또 사랑도, 자, 아까 위에 건 어디입니까? 욕지도, 용도, 사랑도, 사랑도, 사랑도 좋아요. 19에 2539. 가볼 때 많네. 골라 잡으면 된다. 욕지도, 사랑도, 매물도 지금 공매가 나왔다. 그죠? 아, 경공매가 나왔습니다. 한번 봅니다. 사랑도, 사랑도 이것도 좋아요. 농지가 135평이다. 그죠? 농지가. 어. 이게 이제 낙찰하고 불우가 돼가지고 누가 다시 또 넣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뭐 괜찮죠? 생산 관리 지역인데, 생산 관리 지역은 저런 주택 되죠? 커피 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커피 안 됩니다. 자, 북서쪽으로 세로불과 접하고, 세로불이 아까 뭡니까, 지금? 2, 3m 도로와 접하고, 얼마나 되죠? 이제 배웠다, 그죠? 그니까 뭐, 맹지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어, 2, 3m 도로에 접하니까, 우리 이 면동네는, 이런 면이나 이런 동네는, 2m 정도만 있어도 건축 허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뭐 3m, 우리 도시에 3m 도로를 물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면적에는 건축법 43조에서 45조 보면은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그래서 도로에 아주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몇 평 있죠? 135평의 농지인데 사랑도에 봅니다. 자, 일단 터봅니다. 터 뭐 괜찮죠? 그죠? 마을에 같이 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주택가 중간에 있으니까 아마 뭐 상하수도도 구비가 될 거고 전기수도 들어올 거고 그죠?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랑도인데 사랑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도 여러분 사랑도 어디 가면 됩니까? 저도 몇 번 갔는데 등산 갔으면 우리 수강생 같이 한번 갔었어요. 저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랑도 간 거. 자, 우리 고성에 가셔가지고 고성에 도산면에 가면 배 탄 데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서 타면요. 사랑도 여객터미널 타면은 배에다가 자기 승용차 싣습니다. 싣고 갑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바다는 서면은 유인도는 다 차가 다 배 싣습니다. 그럼 여기 가가지고 위에 북섬이었는데 옛날에는 요 사랑도 대교가 없었어요.
없을 때는 요게가 굉장히 등산객도 많이 오고 좋았어요. 요 동네가. 요 동네가 옹조봉 사고 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등산 많이 갔어요. 우에만 갔는데 옛날에 길이 없으니까 지금은 뻥 뚫려갖고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다리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많이 좋아졌어요. 밑에가. 그럼 여기는 지금 요 밑에 남섬에 여기 있는 땅입니다. 남성에. 뭐, 괜한 쪽이죠. 뭐, 뭐, 그래,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래갖고, 135평인데, 2200이다. 평당 한, 뭐, 돈 10만 원 조금 넘네. 그죠? 어, 막 괜찮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산도 또 넘네. 한산도. 그죠? 그럼 아까 뭡니까? 매물도. 다 나오겠네. 매물도 넣고, 또 뭐 넣죠? 욕지도 나왔고, 그죠? 아까 전에 출렁다리 앞에. 그 다음에 사랑도 안에 새로 불과 접한다. 단독주택 된다 말이죠.